아니 멤버들이랑 같이 왔다가 이제 혼자로 네. 혼자 왔어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아무래도 좀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네. 없으니까 긴장도 되고 좀 더 설레기도 하는데 네. 오늘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 사실 그 앨범을 이제 또 제가 받았거든요. 네네. 울프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진 네. 앨범인데 이 앨범이 2년 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? 네, 사실 거기에 타이틀곡 페이스는 제가 네. 2년 전에 멜로디는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그럼 그 더 로즈 우리 올드스쿨 나왔을 때부터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네. 거네요? 네, 그 전부터 그 곡은 있었어요. 그때부터 솔로 역시 그때부터 있었다. 원래 제가 밴드를 하기 전에 네. 저희가 더 로즈를 저희끼리 만들어서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솔로 음악을 좀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. 네네네. 그때 당시 시에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하지만 더 로즈가 더 막 든든한 지원군이고 네네. 그 사실 더 로즈 다음 달에 또 나온다고. 네네 맞아요.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아, 전 그 소식을 접했는데 네. 되게 반갑더라고요. 다음 달에도 더 로즈를 볼 수 있겠구나. 김우성 씨를 볼 수 있겠구나. 아우 설레요. 아우 설레요. 자,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네, 저 이 앨범에 울프라는 주제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네. 일단 늑대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거칠고 사납고 네. 좀 사람들이 흔히 남자는 늑대다라는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표현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늑대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돼요. 좀 달을 보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우는 늑대도 있고 항상 무리지어 다니면서 혼자 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늑대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야 그렇구나. 역시 난... 선배님 깊으시네요. 진짜 깊으시네요 생각이. 늑대하면 어떤 생각 나요? 와우. 아우. 그럼요. 그거죠. 예. 강준우 씨는 늑대하면 뭐 어떤 생각 나요? 아 그렇죠. 예. 늘 화나 있고 네. 늘 먹이 찾아. 아우 그렇죠. 배고파. 네. 그렇죠. 야, 근데 네. 김은성 씨는 좀 더 깊게 감성적이시네요, 그 늑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셨네요. 네, 네.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김은성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보다는 좀 이제 나이도 어리고 네. 요즘 세대잖아요. 네네. 요즘 세대들 보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예전에 저희 세대는 네. 그러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요즘에는 뭐 네. 네. 뭐 이게 뭐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네, 맞아요. 직접 안 가도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느낄 수 있고 맞습니다. 어떤 음악이라도 다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고 4차 산업이 시작했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